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닭고기, 닭다리 정육살 가지고 닭고기 양념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이 한 팩 있고요. 닭부터 씻어놓고 할까? 그리고 오늘은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투 클럽스 오브 갈릭, 마늘 두 쪽, 요 캐비지는 이따가 장식할 거예요. 재료 끝입니다. 닭도 한 팩이고요. 그럼 먼저 닭을 깨끗이 씻어 보겠습니다. 고기 만지실 때는 항상 일회용 장갑 끼시고요. 팩을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어주시고요. 물기를 쭉 빼주시고요. 빼셨으면 여기에 오늘은 스테이크니까 닭의 칼집을 양념이 잘 스며들게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칼집을 닭에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양념이 잘 스며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꼭꼭꼭꼭 뒤도 꼭꼭꼭꼭 이렇게 양념이 잘 스며드니까요. 이렇게 칼집을 어슷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살집이 깊은 데는 포를 뜨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오차 잘라버렸네. 칼집을 너무 잘 넣었나봐요. 자꾸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톡톡톡 꼭꼭꼭 찍어주세요. 그러면 양념이 속으로 쏙쏙 잘 스며드니까요. 이렇게 해서 뒤도 껍질 부분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야 양념이 잘 스며드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잘려 나온 건 또 얹어주시고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껍질이 오그라들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쪽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꼭꼭꼭꼭 칼끝으로 두들겨주세요. 됐으면 여기
여기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원 스몰 티스푼. 그래서 손으로 멀리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야 소금이 잘 퍼지니까요. 이렇게 앞면 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도 솔솔 뿌려주시고요.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도 소금 솔솔 뿌려주시고요. 후춧가루도 이제 팬으로 가서 먼저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힛 중불로 하시고요. 잘 달라붙는 후라이팬은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 3미닛 3분 정도 프리힛 3미닛 3분 정도 예열해 주세요. 팬이 잘 달궈졌습니다. 팬이 잘 달궈졌으면 로우 힛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요. 이건 카놀라 오일이에요. 카놀라 오일 3테이블스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기름을 달고 기름을 데워주세요. 아까는 팬을 예열했지만 지금은 팬이 잘 달라붙고 잘 오래 쓰다 보면 잘 달라붙는데 이렇게 예열을 미리 시켜서 기름도 이렇게 같이 데워주면 달라붙질 않거든요. 자, 이렇게 기름을 데워주세요. 자, 코팅팬은 안 달라붙는 게 아니라 코팅팬도 오래 쓰다 보면 달라붙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기름도 팬을 먼저 달군 후에 기름도 이렇게 한번 기름도 따로 데워주셔야 돼요.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 데워졌으면 여기에 아까 양념해 놓은 닭고기를 얹어 보겠습니다. 껍질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5 minutes, bake 5 minutes. 고기가 익을 동안 이렇게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니언 양파 반 개는 스코어 칼집을 내셔서 이렇게 칼집을 내셔서 잘게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잘, 윗부분이 잘 안되면 껍질 벗겨놓고 이렇게 오늘은 양념 소스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스테이크가 될 거예요. 미끄러운 부분은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긴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2 cloves of garlic, 마늘 두 쪽도 얇게 슬라이스 해서 다져주세요. 꼭 다져주시고요. 다져 넣으시고요. 다지는 건 다 됐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더 식혀졌네. 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뒤집어 주시고요. 또 5 minutes, 5분간 익혀주세요. Bake 5 minutes.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접시에 놓을 캐비지 양배추는 이렇게 해서 아주 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너무 길면, 길지 않죠? 길면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 고루 섞어주시고요. 채소도 준비됐습니다. 자, 5 minutes,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꺼내 놓으시고요. 팬을 먼저 예열시키면 이렇게 달라붙지 않거든요. 자, 여기에 아까 썰어 놓은 양파와 마늘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어니언, 갈릭 넣으시고 볶아주세요. 이때 불은 미디움 히트 중불로 올리시고요. 아까
고사는 약불로 했으니까 지금 등불로 올린 거예요. 고기는 약불로 구웠습니다. 이렇게 3미닛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스톨 프라이 3미닛 이렇게 3미닛 3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린내 잡아줄 라이스 와인 청주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2, 3, 3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찹 한 큰술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약간 매콤하게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납작하게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고루 섞어 보글보글 끓여주시고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물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워터를 물 1, 2,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약간의 국물이 익혀주세요. 자, 그럼 아까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여기에 아까 익혀놓았던 닭고기 넣어주시고요. 육수도 넣어주시고요. 고루고루 양념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불은 로우 힛 약불로 하시고요. 5미닛 5분간 구워주세요. 베이크 5미닛 5미닛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마지막으로 불을 끈 상태에서 세사미 오일 참기름 1 테이블 스푼 이렇게 뿌려주세요. 참기름은 나중에 들어가야 고소한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루 한번 이렇게 참기름이 고루 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담아 보겠습니다. 넣으시고요. 썰어놓은 양배추, 케비지,
이렇게 옆으로 깔아주시고요. 양념, 닭고기 양념 스테이크 다 됐습니다.